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그렇죠. 밥상을 떠나시면 되는 거죠. 이왕 가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또 하루 보고 그거 세미나들과 강사님이 밥사에 거기에 이어주면 좋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밥사는 며칠간? 6박 7일 정도. 아, 그게 15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한국에서. 그럼 거기만 안 가고 만해산에 원단도 가보고 한라산 거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순천에 있는 그 고인돌도 가보고 경주 쪽에 암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아마 가시려면 빨리 가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중국에 금방 물을 다 줄 것 같습니다. 3-4년 내에 한국 사람들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는 두 번밖에 안 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마다 점점 장벽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 대학원생 얘기는 점점점 성대가 심해지기 때문에 가시려면 2-3년 내에 가셔야 됩니다. 똑같잖아요. 관계통 최인호 씨가 길이라는 거 쓰면서 시작했고 하다 조금씩 못 가게 하듯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못 가게 할 거라고요. 동국공정, 새로운 동국공정으로 점점 파괴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아카데믹 한 번은 세계적으로 오픈돼야 하는 게 이렇게 여론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네스코나 이런 걸 통해갖고요. 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유적을 파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적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골이 수십 개 굴러다니는데 걸어왔다가 그 트로트로 밀어버렸다니까. 누가 중국을 컨트롤하겠어요? 중국이 그거를 뭐 그건 우리들이 일반적인 얘기지만 누가 중국을 컨트롤하고 누가 김정일을 아니 우리가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아니 포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도 사람들이 뭐냐 중국의 학자들도 그런 걸 아는데 안 되는 거라고. 포기가 아니지 뭐 포기 안 한다고 해서 들고 가서 싸우고 못하지 않았어. 포기나 안 하면 안 하는 거 같아. 재밌는 건 중국 사람들이 홍사 문화를 자기네 문화 흘러오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방치하고 파괴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수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아, 그게 제 질문인데 엄청나게 지금 가서 사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보니까 소장을 한국 분들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때쯤 그분들이 입수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도굴 하거나 이렇게 입수한 현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네. 도굴 하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에 사오는 네. 그러니까 안거래 안그래는 아니죠. 시장에서 사오는 거니까. 그때 KBS에서 그때 8회를 할 때 이거 길게 했어요. 홍산문화라는 거. 그때 KBS가 보시면 지금 2시간씩 하고 지금 8회를 하면 노트를 이만큼 쌓았거든요. 공식적으로 시장에 나온다면 그거를 거래를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시장에 나온 거에 90%는 가짜입니다. 네. 엄청난 위조품이 많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발굴 해보고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 대략 압니다. 알아서 하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것도 상당수가 사실은 위조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정 부분들은 그 진품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나라의 유일한 그 홍사문화 전문 고고학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막 와서 좀 봐달라고 얘기하다가 가서 이제 보죠. 쭉 보고 하는데 상당 부분들이 이제 위조품들이라고 이제 우리 복귀되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방치하는 동안에 상당 부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만약 홍산 문화가 우리 문화란다면 주인한테 제발로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봄에 봄 이제 플러스대 봄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모시려고 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같이 클러스터? 네, 클러스터의 봄이라는 음식점. 봄이라는 오늘 너무 시간 두 시간 반이나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너무 길게였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 어디인지 아시죠? 혹시 도착하십시오. 한번을 뭐 이거 오늘 쓰셨으면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주셔도 돼요. 메인스페이스 부르세요. 오늘 메인스페이스 주시고 다음에 주시고 오실 거면 이제 오시면 저 거의 만났던데 아 거기는 코바 나내차비뭐그 식당에 뭐 가실 거예요? 네? 식당에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네. 저도
카타카타 오빠는 그런 저 딱한번을 모시고 와요. 딱 오늘 여기 와요. 같이 내려가서 나는 거기서 그냥 다시 내려오기 힘드니까 올라가야 돼. 집에서 저는 선생님 제가 모시고 올까요? 예, 편하게 하시죠. 그랬어요. 자기는 내차 타고 갔다가 밥 먹고 나서 자기 때문에 다시 그랬어. 맨 위에 날